정말 안전하고 차 상태 정말 좋고 주행거리까지 짧은 회색 조립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2015 제네시스 AWD 4륜이란 뜻이고요. 정부에서 매겨진 5스타 안전평점에서 전체 평점이 5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이 5개. 내려보면 신차 출고가가 거의 49,300불 적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안전 기준도 다르고 충돌 테스트도 하고 차량에 대해서 평점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도 오버럴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차입니다. 이 차는 극찬을 받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지금 이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차량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계기판, 냉각수와 기름 게이지, 주유 게이지, 그리고 안쪽에 다 디지털로 이제 받은 이 표시 다 풀은 아니에요. 하프 정도 디지털인데 안쪽에 속도판에 보시면 바늘이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촘촘하게 이런 데서 이런 디테일이 또 준다고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옆에 돌려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뒷좌석 커튼, 측후방 경보, 그리고 차선 차로 유지 보조 장치까지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와, 운전자는 정말 너무 좋겠어요. 이 차를 타면 1열은 좋습니다.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오토홀드에 블루링크까지, 끝판왕, 그리고 요 고급스러운 고급차의 상징 시계 들어가 있습니다. 플렉스죠. 대시보드부터 도어트림까지 이어지는 요 우드그레인이 정말로 그래도 당시 연식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너무 고급스럽고요. 고급차는 이 정도는 돼야죠,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카 조대근 과장입니다. 오늘 또 정말 가성비 좋은 차를 제가 타고 있습니다. 이미 제네시스 DH 역수입된 차량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사실 예스카에서 1,000만원 중반, 뭐 저렴한 초반에도 만날 수 있는 가성비 대형 세단으로 제네시스 DH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할 때 뭐 견적서도 신차가 나오고 서류들이 있죠. 울산 현대공장에서 제조가 됐고 미국에서 신차로 출고가 됐었고요. 2018년 2월에 차주분께서 수입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런 차들이 이제 역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역수입 차에 대한 논란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오해도 있을 법하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DH 2015년도에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3800cc V6 GDI 람다 엔진 탑재, 8단 자동 미션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 특징적으로 추가가 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4륜이라고 부르는 H트랙, AWD 기능이 4륜 구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시 4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사양으로 당시에는 아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원투로 나왔을 건데 ASCC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차량과 거리 조절, 간격 조절, 그리고 중앙선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 옵션이면 편의 옵션, 안전사양이면 안전사양, 디자인이면 디자인, 차량 자체야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크게 평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대체 뭘 얘기해야 되냐? 왜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냐면, 일단은 가성비입니다.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 49,300불로 적혀 있어요. 현재 환율로 하면 6,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환율에도 변동이 있고 당시에도 뭐 가격이 달렸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디스카운트를 받은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5,500에서 한 6,000 초중반 정도 전 예상합니다. 그 가격에 나왔던 중고차가 지금은 얼마다? 겨우 1,700만원대. 예스카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성비로 판매를 하고요. 제네시스를 타보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이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추가된 옵션 사양, 그리고 하차감 많은 것을 느껴봤을 때 정말 좋은 차량이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상태가 훌륭하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일리지입니다. 미국에서 출고가 된 차들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한국 차들하고는 다르게 마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1마일이 약 1.6km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38,000마일, 62,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고는 없고요. 정말 깨끗하고 외관 색상은 다크그레이. 일부는 아직까지 신차 냄새가 가장 조금 못해서 나는 것 같습니다. 차주분께서 너무 이 차를 아끼셔서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신 케이스고요. 역수입을 하게 되면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역수입이면 그때 뭐 미국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난 차도 한국에 오면은 그런 게 달라지지 않냐, 아니면 차가 정말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파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차대 번호가 여기 차량 등록증에도 그렇고 신차 출고 매뉴얼에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하고 차 상태 정말 좋고 주행거리까지 짧은 탈색 조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가에서 드린 정보니까 정확하겠죠. 그리고 역수입 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안전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된 차가 아닌가, 내수차하고 조금 비교했을 때, 왜냐면 정말 낮은 연식들 2008년 9년 10년 이 당시에는 국산차 현대기아 차들이 너무 내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뭐 강판이 안 좋다, 차체 부식이 심하다, 안전도가 떨어진다, 왜 수출차만 좋게 만드냐 이런 게 있었는데, 15, 16, 17, 18 이 정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한국 차들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미국이나 뭐 북미나 중미나 이런 데서 출시된 차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안전사양이나 차량 자체의 스펙 저는 다 인정하고 한국차 정말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역수입차가 위험하거나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둘 중 하나를 꼭 편향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정보 활용을 하셔서 정말 좋은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정말 지금 잠깐 정차 중인데 엔진 소리가 정말 미세하게 들릴까 말까 하는 수준이고 진동은 아예 없고요. 3800cc 이제 6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너무 정숙합니다. 이런 정숙성 그리고 고속에서의 안정성, 외부 소음 다 차단되고요. 이 차량이 가진 전체적인 성향, 정말 정숙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옵션 많고 잘 나가고 연비도 고속으로 위주로 타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장거리를 좀 자주 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출고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해오신 차기 때문에 오일 관리는 당연히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셨을 거고 소모품도 잘 갈아주셨고 주행거리가 그리고 워낙에 짧기 때문에 사고나 외형적인 뭐 큰 변화나 파손이 없었기 때문에 신차 때하고 크게 다름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밟아볼게요. 자, 현재 속도가 30km, 40km, 50km. 자, 와, 좋은 차를 타면요 200km, 150km를 막 때려 밟아도 한 5, 60km 아니야? 체감상으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그렇게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1000만원짜리, 뭐 2000만원짜리 아반떼하고 5, 6000만원짜리 제네시스가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성능이 다르고요, 설계 자체가 다르고 차량 자체를 애초에 고급 세단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 놨다면 그만큼 우수한 성능을 월등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신차가 5천에서 6천 최소, 나와있는 무사고의 6만 킬로대 제네시스, 그것도 뭐 나쁠 것도 전혀 없는 안전사양이 좋다는 좋은 역수입이 된 이 매력적인 차량을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쯤 매장에 방문하셔서요 이 차를 구경이라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역수입 제네시스 DH 1700만원대에 정말 헐값입니다. 헐값. 5-6천만원대에 나왔던 차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올 수 있냐. 원래 고백이량 승용차 감가가 많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스카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먼지 조금 묻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헤드램프가 호박등이라고 부르죠. 저거는 뭐 근데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저 호박등이 좋더라고요. 디아에 쭉 들어서 있는 LED 라이트, 그리고 전방 감지기,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차는 깨끗하게 잘 타신 겁니다. 앞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저쪽에 방수로 처리가 돼서 전방 레이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 아마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감지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편의사항 좋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인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예쁘죠. 색상은 때가 많이 안 탑니다.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먼지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닦았습니다. 왜? 여러분 흰색 검정색 차 좀만 이렇게 바닥에 비 오고 먼지 안고 하면 정말 지저분하죠. 근데 다크그레이 G색은 정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색상입니다. 왜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흰색 검정색이 여전히 인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G색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썬팅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18인치 별도로 인치업을 하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치업을 하면 19인치 이상으로 가게 되죠.
한국에 오셔서 미쉐린으로 교환을 한 상태로 트레드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연식이 조금 돼서 다음에 탄다 하면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머드가드, 물받이 다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G80까지도 사실 다 똑같은 디자인이어서. 그리고 엠블럼이 현대차인 차가 있고 제네시스인 차가 있는데 이건 또 제네시스죠. 후기형이기 때문에 H트랙은 4륜이라는 뜻이고요. 듀얼 머플러의 하단까지 정말 테일램프 멋있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이런 디자인을 조금 더 중고로 사실 때는 추천드립니다. 왜? 가성비도 좋고 사실 뭐 신형은 누구나 좋아하죠. 신형은 근데 가격이 그만큼 높고 일괄적인 그런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찢어져서 신형으로 날렵하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근데 이런 클래식한 멋과 중후함을 줄 수 있는 대형 세단은 이 연식 이때 만들어진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관은 저희가 정말 깨끗하게 상품화를 해놓았고요. 매장에 뭐 방문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전혀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컨디션.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세단의 또 다른 장점이 있죠. 트렁크가 넓습니다. 광활한 이 트렁크 공간 여러분 가지 느끼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죠. 통풍 시트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계곡처럼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선루프는 파노라마로 이렇게 개방감이 들어가게. 그리고 내부가 깔끔합니다. 그렇죠? 이쪽에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가죽 시트 질감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고요. 뒷좌석에 전동식 커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의 편의성을, 그래도 제네시스는 역시 제네시스구나.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께 가성비 대형 세단, 정말 국산차의 자존심 제네시스 DH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량이 가진 메리트 분명히 있습니다. 역수입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면 안전사양 좋고요, 디자인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선택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4륜에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택지가 많이 내장된 차량이고요. 신차가 5천에서 6천,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1700만원대에 저희가 정말 좋은 가격에,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6만km라는 짧은 주행거리, 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사러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 형제 자매분들하고 돈을 같이 모아서 정말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효도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중장거리로 컴포트하게 안락하게 주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성비, 배기량 3.3, 3.8 크게 관계없다고 저희가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죠. 가성비 좋은 대형차를 난 한번 타보고 싶어, 어디 없을까 하시는 분들 예스카로 오세요. 저희가 실제 매장에 깔끔하게 상품화를 해놓았고 오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가격이 좋고 차량에 결함도 없고 주행거리도 짧고 옵션이 풍부한 차이기 때문에 찾아보기 드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간 제네시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고, 예스카 조대근 과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스카 컨텐츠, 그리고 저희 카페, 블로그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